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옥탑원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탈북자 중에서 이분이 제일 방송을 많이도 하셨고 잘합니다. 저도 방송 많이 하셨는데 전 북한의 총리의 사위이기도 한 강명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 이렇게 또 불러줘가지고. 다 잘렸는데 방송에서요. 아니. 싹 잘렸어요. 나만 잘렸는 줄 알았더니 아, 다 잘렸어요. 지금 탈북자들도 잘렸어요? 방송 나갔던 지가 지금 고만 이제 한 8개월째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들어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더 안 찾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정권 때는 아니 북한을 비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못 나오게 하나?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그 대통령 이제 나오시기 전에 후보 때 또 지지 선언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잘렸습니다. 솔직히 거짓말 하나.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가 방송에 나갔을 때 뭐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 뭐 비판 안 했거든요. 왜 정부가 뭐 지금 북한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다 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못하더라도 처음엔 잘한다고 했는데 절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다. 주도적으로 지금 잘해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선 TV 조선에서 자르고 채널A에서 잘리고 연합뉴스나 MBN이나 진보죠. 약간 좀 중도 진보라고 하는 방송들은 북한을 눈치 봐서 그런지 약간 북한 편 들었는데도 자르더라고요. 어쨌든 방송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 여기 있기 아예 싹 못 자른 듯이 그 잘라버리고 처음 봤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게 나는. 아니 남북정상회담 하나도 자르더라고.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하면 1순위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지. 내가 우리 하는 프로에서 1순위도 모셨지. 그렇죠. 모든 방송에서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니,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왜냐면 해가지고. 북한의 최고위층에 계셨기 때문에 고위층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깊숙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모셨는데 지금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안 모으시나 본데? 아니 이제 1년 동안을 저희가 참고 기다리고 봤는데 뭐 북한을 비판하고 무슨 뭐 안 비판하고 차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비판하고 잘하면 잘한 대로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뭐 보수대에서 보수대에서 하지 말고 진보라고 해서 진보 쪽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아 이거 잘하고 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지. 아 그래서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러나 초기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뭐 전쟁 없이 우리가 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슬로건 아닙니까? 저도 뭐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하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 형제들하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전쟁은 결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래 가서 거기에 대북 정책에 맞게 이제 그 잘 한다고 했는데 점점점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 끌려가지 않냐 하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 정상회담 아닌가? 세 번째. 아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정상회담 한 지 첫 번째 정상회담이 금년도 3월 27일 날 아닙니까? 맞죠? 3월 몇 날? 하도 뭐 많이 만나가지고. 하도 많이 만나. 아니, 3월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나?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몇 달 있다 또 만났잖아요. 또 만나잖아요. 그게 또 만나는 거. 아니 정상회담 이렇게 1년도 안 돼가 세 번 하는데 잘 됐으면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안 되니까 만난다고 생각하던 저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뭐 김정은이 또 이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줄게요. 아, 괜찮아요. 제 손잡벌이. 제 손잡벌이. 손잡벌이잖아요. 친척으로 따지면. 아, 그 정은아 그래도 돼.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젊었잖아요. 물론 판문점 살짝 건너왔다 갔지만 우리 대통령 두 분은 평양에 다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와야지 사실은. 그래. 서울에 못 오면 제주라도 한번 와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죠? 또 찾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두 번 만났는데 세 번째까지 뭐 찾아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건 뭐인가 그 시그널을. 신호를 잘못 준다 이거 북한에 또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쉽게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제가 북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잘 아니까 쉽게 보이면 뭉개 부려요. 깔아 뭉개. 그러나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지. 아 이거 상대가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그게
2015년도 잘 아시지만 8월 달에 있었던 목함질 사건 때. 네. 우리 여기 그때 당시는 김관진 그 뭐죠? 안보실장. 예. 전 안보실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민구 네. 국방부 전관, 전 국방부 네. 장관이 이제 있을 때였지만 네. 대처를 잘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김관진 실장이 판문점에 가가지고 김양건이를 만날 때 그 네.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헐레벌떡하고 뛰어 내려왔잖아요.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그냥 너 사과 안 하면 단호하게 전쟁 안 하면 하자. 그때가 이제 방송 48시간 내에 대구 방송 철거 안 하면 폭격하겠다 쏘겠다 하니까 쏠려면 쏘라 우리 만단의 전략자 다 갖춰놓고 딱 기다리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고위급 회담하자고 계속 그래도 우리가 너희 진정성 없다 이거 안 하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렇지. 이번에도 좀 우리가 뭐 세게 나가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세 번째 하는데 또 가는 저번에 게... 북한에 판문점 갔다 왔고 딱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김정은이가 왔다 갔고 판문점 우리 쪽에 통화해주고 이번에는 통일각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또 해서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럼 세 번째는 불러야죠, 사실은. 이제 제주도로 부르던. 서울로. 서울로 부르던. 서울을 못 오면 제주도라고. 아니, DJ,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평양에 갔잖아. 아니, 그건 이해. 왜냐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거야. 두 번 가셨으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럼 이번에 한 번은 와야지. 아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첫 정상회담이라면 전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째 아닙니까? 아 그럼 맨날 그래. 대통령 바뀔 때마다 우리만 맨날 가야 돼.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아니 한 번은 와야지. 아니, 그래도 저쪽은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된 자기도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뭐 최고지도자인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라면 뭐 평양에 가도 되고 뭐 괜찮은데 또 가도 되는데 아니 세 번째마저도 평양 가게 되면 이 무슨 구걸 하는 형태가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번에도 종용 실장하고 소원 그 국정원장님이 1차 때 특사를 가가지고 만나고 왔잖아요. 예. 이번에 3차 방문 때 전에도 이번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때 네. 종열 실장님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는 친서를 가지고 와서 네. 문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바로 한국 왔다 미국으로 간 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초청한다고 종영 실장한테 줬거든요. 그 종영 실장이 그렇지. 바로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 탁 전달해 주니까 보기 좋았잖아. 네. 아, 중재자. 아, 북한이 한국을 인정해 주나. 네. 한국을 통해서 뭔가 우리도 좀 이거 연결시켜. 이번엔 반대죠. 이번에는 우리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종영 실장 소원 국정원장님이 갔는데 거기서 주면 또 좋잖아요. 네. 우리도 좀 위신도 좀 서고 네. 2차 정상회담 하자는 걸 우리 쪽에 안 주고 네. 뭐 이상하게 유엔 그 판문점 무슨 유엔 성안하고 하는 군 장성급에다가 그 격이 상당히 떨어지잖아. 그렇죠. 거기에도 나와서 미국 사람들 직접 줬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무슨 동남아시아로 갔어요. 그 친서가. 아이 시안하게 돼버린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듣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습게 됐네 우습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폼페이어 장관이 동남아시아 돌고 있는데 미국 사람 누가 갔는지 장군이 간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친서가 나한테 오고 있다. 아주 말참나네. 친서가 비행기 타고 지금 야 동남아시아를 우리나라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밀주하고 지금 미국까지 가잖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해줬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사실은 우리 쪽에 줘서 그렇지. 이번에 2차 북미 회담도 우리를 만나게 해서 당신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래서 모양새도 좋고 사실 좀 위신도 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날짜는 잡아주면서 판문점에서 군 장성급 회담할 때 그거를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거기다 줘가지고 네. 동남아시아 폼페이어 장관, 방문하고 있는 장관한테 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저는 뭔가 이게 꼴꼴 매끄럽지 못하다. 대우를 못 받지 않았냐. 이거 푸대접 받았다. 또 두 번째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찬도 안 해줬다고 했더라고요. 아침에 갔다가 네. 저녁에 오는데 만찬할 시간 없으면 오찬이라도 나와줘야지. 오찬이라도 자기들끼리 먹었을 때 다섯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사 아닙니까? 특사 그렇지 만나고 오찬은 둘째치고 그러면 만찬이라도 차려주든지 뭐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바빠서 못 나오면 김영남 김용철이나 박봉주나 김용철이 맨날 만나는 사람 박봉주 총리라든가 김용남 상임위원장이라도 나와가지고 내가 대신 만찬을 차려주는 게 이게 국가 예의고 의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자기네끼리 밥 먹었다는 거 진짜 자기네끼리 밥 먹은지는 모르겠어. 뭐 아니 그래도 뉴스가 아니, 뉴스에 나오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이거. 아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유튜브지만. 아,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 방송 잘릴 일은 없죠. 뭐. 직접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맨날 말 잘못 잘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푸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야 되냐. 난 이게 아주 좀 격분은 아니고 뭔가 이거 좀 잘못되고 하고 있다. 아, 이거는 왜 시그널을 잘못 준다 이거. 시그널 잘못 주고 이제 무시당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뭔 성과가 나올까요? 제가 봐서는 문제는 모든 게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한테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 있어요. 칼자루는 저쪽에서 쥐고 있고 그냥 김정은이가 쥐고 김정은이가 우리한테다가 김치국하고 밥고 놔주면 우린 김치국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참여하는 거고 미리 김치국 마신 거야 우리는? 놔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뺀치 놓으면 뺀치라는 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 하긴 뺀치 괜찮아요. 뺀치 놓으면 그냥 홀대 해버리고 우리 미국하고 다이렉트하고 너 이제 오지 마. 별로 뭐 안만 만나봐야 뭐 사람들 안 주고 돈도 못 주고 맨날 미국 간다 대고 승인 받고 미국 눈치 보고 지금도 계속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이 이거 별 볼일 없구나 우리 미국하고 직접 상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톨이 되는 걸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 예. 예.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로 잡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북한에 물론 이 한반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예. 전쟁 막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건 구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걸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구걸을 해본 평화가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한다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 북한 측에 달렸잖아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여기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은 실패했다고 봐요. 네. 아니 또 실패시가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해서 아니 한 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 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뭐냐? 북한의 반응이 없게 되면 북한의 반응이 뭐냐? 핵폐기라는 핵이, 게 말이 말고. 북한은 20년 동안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북한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핵폐기 안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계속 핵폐기 한다고 하면서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이해해요. 왜 핵폐기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뒤로 핵무기 만들어. 아, 그거밖에 힘이 없는데 그거 없으면 미국이 트럼프가 만나줬겠어요? 그렇지. 아니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나는 핵폐기 안 하고 난 꿀고 갈 겁니다. 네. 아, 똑같죠. 그건 우리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핵을 폐기 안 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예. 아, 핵폐기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왜 핵폐기를 전제로 지금 뭐 회담을 하고 뭐 이식은 다 쇼야 그러면 김정은 쇼 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막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핵폐기 안 할 걸 뻔히 알면서 왜 대화한다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방법이 없어. 칠 수도 없고. 아, 우리가 무슨 일을 쳐요? 아, 아니, 막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안 친다고 했는데. 아, 그럼 뭐 지금 잘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해. 아니,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너 핵폐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린 너 국제사회에서 압박해서 아주 너 그럼. 아니, 아직 못 지금도. 그거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건데. 지금도 핵은 폐기한다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한다는 말은 없던데.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폐기한다고. 말로는 다. 우리 대통령 두 번한테 핵 폐기 비핵화. 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이건 김일성 때부터 비핵화 원한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핵 폐기. 뭐 손대지도 다 핵 비핵화 다 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안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행동 취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 만나지도 말고 기다리면서 압박만 그냥 아니, 압박 아니, 경제 제재 압박 아니 지금도 지금 압박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뭐 뭘 압박을 해요? 압박하는데 우리가 슬슬 물고 터는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고 안 터졌죠. 아직까지는 안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때문에. 뭐 일불도 일달라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트자고 슬슬슬슬 아니, 분위기 띄우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압박이나 제재를 하라는 게 만나긴 만나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을 취하는 게 뭐냐. 미국이 네.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할 때까지 우리는 꾸준한 인내를 네.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거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 힘은 없잖아요. 이거 네. 북한하고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대가 안 돼. 우리하고는 이제 우리 일대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한테 우리 북한의 네. 핵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이건 유엔에서 그래서 다루고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곤욕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곤욕스러워하냐?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계속 미국에선 좀 참아라. 북한의 핵리스트 나오고 행동 취할 때가 참아라 하는데 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가지고 정상회담 1차든 이해해줬잖아요. 미국은. 네, 네. 2차 정상회담 할 때도 꼴꼴로 했다는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또 3차 회담, 또 3차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께서도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네. 쪽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자꾸 서둘러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가 우리는 뭐 많잖아요.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네. 부서들이 이게 지금 보좌를 제가 봐서는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 책임이 큰 책임이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핵 리스트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핵 리스트를 제출 안 하고 네. 또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렇죠. 뭐 핵 리스트인데 자 좀 기본적인 가짜가 아니고 기본적인 건 다 빼고 네, 뭐 용변 핵단지 그다음에 뭐 플루토늄 오메가와 도원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네. 1차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요거 해놓고 숨기고 아니 이제 진짜 숨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압박을 좀 풀면 2차 핵리스트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받아주겠냐?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앞서 나갔던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부배당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결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고위급 회담 하라는 겁니다. 정상회담 10번도 좋아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인내 있게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뭔가 단기간 내에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게 되죠.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못을 박습니까? 그걸. 왜 9년 내에 우리는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가겠다. 네. 왜 우리가 못을 막 9년 내에. 그러면 9년 내에 종전선언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지정하다 보니까 구패 우리는 종전선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 9년 내에 하겠다. 원래 9월 내에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9월은 지나가고 이제 9년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좋죠. 종전을 선언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종착시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를 우리를 신뢰하고 미국을 신뢰해서 그때 비핵화에 행동을 취하겠다. 취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법인데 못을 박아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9년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자. 너희가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되 종전선언과 함께 너희 행동 대 행동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행동 대 행동을 하려면 핵리스트 그러니까 내놔야지.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우리는 하기 전에 너희 왜 평화 체제를 해서 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의 네. 정권을 체제를 안정을 보장해주고 네. 그 전제 조건 우리가 종전선언이 우선이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유엔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네.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하고 유엔사는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방위 조약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미 유엔군은 없어요. 우리 여기 유엔군이라는 건 유엔사만 존재하고 유엔사가 군사 분계선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해체되고 유엔사가 나가면 판문점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북한하고. 북한하고. 네, 우리가 예. 우리하고 유엔사의 승인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엔사가 승인 안 해주면 이번에 철도 조사로 들어갔다 유엔사 승인을 못 가잖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판문점을 통과해가지고 소가 가든 자동차 가든 쌀이 가도 유엔사에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이게 유엔사가 해체되고 없어지죠. 종전선언은 이슈를, 네. 종전선언 자체는 휴전협정이 종전협정을 바뀌기 때문에 네. 없어지니까 후속협정 체결을 할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유엔사 없으면 남과 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네. 우리 정부도 마음대로 뭘 보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방법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9년 내라는 건 못을 박아놨다 보니까
북한에서 뭐라 한다. 너희 종전선언도 하나 못해주면서 우리 보고 왜 행동을 취하라냐. 일단 너희가 군년 내 하겠다고 했으니까 종전부터 선언하고 그러면 우리 핵미술도 다 하겠다. 이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진짜 평화체제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금석으로 보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건 북한의 입장이죠. 네, 북한의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전수로 그러니까, 군년 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에 잘못된 거죠. 그건 북한의 입장이고. 자 그러면 자 종전선언 핵리스트도 안 받고 핵폐기 프로세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전선언 해버리면 유엔사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 잠깐만요. 예. 유엔사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북한이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 못 도와줘서 암달인데 철도 뭐 넣고 뭐 하고 경제협력을 막으면 미국에서는 아 그걸 놔두면서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도려내야 되는데 아니 핵 도려내지 않고 북한 경제 다 살려주면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종전선언 안 하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래서 안 하죠. 뭐 왜 안 하냐면 지금 유엔사가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게 뭘 가지고 통제하냐면 유엔사 이름을 가지고 판문점을 통 이 군사분계선과 판문점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후속협정은 따르는 건 맞아요. 후속협정 따르고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언을 해주니까. 그 내가 말씀드리는 건 또 북한이 빌미를 주게 되죠. 종전선언하면 바로 이제 후속협정을 해서 종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맞아요.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문을 만들자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년 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우리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종전선언이 돼야 되고 당연하죠.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 아니, 그러니까. 핵, 근데 핵이 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북한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군년 내에 종전선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북한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은 거예요. 군년 내에 종전선언 안 한다고 했으면 아무 괜찮아요. 급한 건 북한이 없어. 북한을. 그러니까 급한 건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겠다. 대신 너 핵리스트 해가지고 행동도 행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급하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나 소원 원장이 갔을 때 북한의 푸대접 받았구나 하는 걸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할 건 너한테 다 해줬다. 두 번 정상회담 해줬고, 하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내가 그래도 만나주고 말이야. 위대한 사람 아니고 위대한 사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일을 하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뭐 자꾸 지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이 말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밥을 많이 내가 먹는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두 번이나 만나줬는데 또 이제 세 번째까지 만나주는데 당신의 행운 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좌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이 다 정확히 맞는데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아니 여기 무슨 경제 문제 무슨 뭐죠 소득주도 성장 경제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 정책을 지금 이끌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퇴해야 된다 이 사람들. 아 사퇴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그. 뭡니까 참모진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확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정확하죠. 근데 저는 반대. 아니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니 그건 맞는 건 맞는다고 해. 아니 그래 맞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고 맞지 않는데 뭘 맞는다고? 아니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전쟁은 평화 체제로 가야 돼. 이건 맞는다는 거죠. 그건 지금. 맞는데 네. 전쟁이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핵 비핵화죠. 그런데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는 게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거기 싹 까놓고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다 정전선언 평화체제 한반도 우리 신뢰를 하게끔 지금 이끌어가는 건 맞죠.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믿고 아 우리가 진짜 우리 한미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구나. 정전선언 평화체제 아 그러면 판문점 우리 남북 거의 관리되면 아 이거 신뢰를 가게끔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앞서 나가게 하다 보니까 지금 꼬였는데 아니, 강 선생님, 그래서 저는 보좌진들이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북한 왜냐면 이게 책임 안 지면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 돌아설 수 없이 돼버려 남북한의 아니, 문제가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방향의 전환을 하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 지금. 왜냐하면 자 봐요 종전선언 평화체제 좋아요 좋은데 그거고 맞바꿔야 되잖아요. 핵하고
근데 저쪽은 핵을 뭐 입으로만 얘기하고 하나도 좋지를 않은데 여기서만 다 종전선을 우리가 너무 앞서서 금년 내에 한자 뭐 하자 자꾸 미국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북한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은 그래도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진척이 없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 그게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지금 자꾸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 북한이 불가역적인 조치 한 게 지금 뭐 있어요? 핵리스트도 한 장 안 나왔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네. 사실 북한이 그동안 많은 걸 하긴 했어요. 뭐래요? 핵을 지금까지 김정일이가 안 했고 아니 어쨌든 보여주기든 핵실험장 필요 없지만 자 폭파했고요. 그런 거 쇼지는 게 아니 자기네가 쇼 아니 자기네가 필요 없어 폭파한다고 필요 없어서 7차 강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거는 이미 핵 무기를 완수했기 때문에 아니, 필요 없다. 폭파한다. 자, 첫 번째. 네. 어제 폭파했거든. 자, 그러면 네, 미군 유엔 송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서 내가 그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게 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아니, 신뢰를 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했다. 만나준 건데 아까 말이야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거 만나서 입으로 다 한 거 뭘 했어 한 게 하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주고 안 만나줄까 하다 지금 만나주고 우리 정상 우리 대통령 세 번이나 만나주는 내가 누구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핵화는 이번에 판가름 납니다 이 3차 정상회담 때 판가름이 나요 만화십 이게 핵리스트를 이번에 제출 안 해주게 되면 종전선언도 안 되고 그건 분명해요.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3차 정상회담이 안 했던 것만 못하게 된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립시다. 예.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없이 예. 주한미군 철수 안 하고 김정은이가 핵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아니 그건 내 하나 그, 예 너 예 아니 그러니까 평화 종전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 다 해주는 거야 종전선언 평화체제 뭐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 보장 다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같이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핵도 없애겠다가 아니라 주한미군 그대로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체제 유지하고 핵하고 맞바꾸는 거 가능하냐 이거 가능하죠 왜냐면 김정은이가 한다고? 아니 하죠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어요 우린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 제발로 했는데. 아니,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 참 잡아요. 아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게 한 아니, 아니죠. 자,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네. 사람이 말했으면 일단 믿어봐야지, 일단은. 내 말은 바로 그래요. 아니, 믿어도 안 보고, 에이, 저거 거짓말이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일단 믿어보고, 안 되면, 안 지킬 때는. 안 지킬 때 어떻게 해? 더 큰 그, 독훈 부메랑,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독훈 위협이, 저, 뭐죠? 뭐랑이나. 독큰 게 북한에 들어가. 이거, 여태까지 안 지켰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자, 말했는데, 나, 그래도 좋다. 핵 폐기하겠다. 미군 있어라. 나 핵 폐기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으면,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거 오래 안 간다는데.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절대. 아니, 핵 포기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아니, 여기서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저거 안 해. 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니, 말이 아니 가능성은 그, 있느냐 야, 가능성. 인내성을 인내를 가지고 석 달만 기다리면 판가름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핵폭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아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다고 봐요 김정은이가 그렇죠 핵폭이 할 수 있다 안 하면 싹 없앨 수 있다 근데 싹 없애는데 네. 자 봐요 네. 난 가능하고 싹 없앨 수 있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저 한 20년에서 한 30년. 시간이 오래 걸리지. 20년 동안에 우리는.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나 같아도 내가 핵 포기하겠어? 이거 내가 이거 핵 포기.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대신, 아, 나보고 시간 물어보잖아요. 한 20년 내지 아. 30년이면 싹 다 해결하죠. 싹 없애죠. 그 동안에 우리 줄 거 다 해주고, 구걸할 거 다 해주고. 뭐, 그걸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언제까지라는 미국은 당장 없애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아. 자기가 말했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에서 30년 걸린다. 그러면 야, 미국이, 웃음밖에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미국이 네. 트럼프가 좀 양보해줬다고요. 네. 네. 10분의 1로. 네. 네. 내 임기 내보다 2년.
그 전에 당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난 알잖아요. 당장 안 하면 뭐 CVI 뭐 이상한 말, 뭐 검증 관하가 확실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없애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거 안 되고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2년을 줬습니다. 2년. 근데 내가 와서는 2년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날아갑니다. 그렇죠. 딴 사람 올라가요. 또 회담하면 또 2년, 3년. 그러니까 자동 20년, 20년 갑니다. 자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결말이 안 나네. 똑딱 마치겠습니다.